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예수님을 먹으려면 수시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는데 말씀을 어떻게 먹습니까? 말씀을 읽습니다. 듣습니다. 성경 공부합니다. 그런다고 이거 먹은 거 아니에요. 말씀을 먹으려고 하면 음식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음식을 내가 입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을 잘게 씹어야 돼요. 그리고 삼켜야 됩니다. 이 음식을 잘게 씹는 게 뭐냐면 묵상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먹냐면 묵상으로 먹는 거예요. 지적인 말씀하고 성령이 주는 말씀하고 다른 차이점이 그것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몸을 죽이는 것이요, 영을 살리는 것인데 성령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면 그 말씀이 새 언약이지요. 우리 생각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그 말씀에 쏠려 있어요.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에 깊이 사로잡히게 되지요.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설교 끝나고 삶 속에서 자꾸 내 의지가 아니라 저절로 생각납니다. 그게 말씀이 머리에 기록된 거지요. 그게 말씀이 마음에 기록된 거예요. 성령이 왜 그런 일을 하시냐면 그래야 소화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말씀을 진짜로 먹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진짜로 먹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지요. 로고스의 말씀인 지적인 설교하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레마의 말씀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적인 설교를 듣고 나면 들을 때는 잘 들었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끝나요. 회개하는 설교 듣고 회개해야지. 그러고 일어나 버려요. 설교 끝나면 울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들을 때뿐이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들으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그냥 받아서 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말씀이 그들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 속에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인 설교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전해야 성도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먹는 방법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 행하래요. 다 우리는 죄인인데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주야로 이걸 묵상해라. 주야로 묵상하는 게 말씀을 실제로 먹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말씀의 양식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요. 묵상하면 이걸 다 씹어서 먹고 양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힘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 먹은 힘으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먹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도 묵상을 통해서 먹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우리가 길 가다가 일상생활 중에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을 생각해요. 사람이 떠오를 수 있잖아요.
부모가 떠오를 수도 있고 친구가 떠오를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떠오를 수도 있고 사람이 떠올라요. 깊이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근데 내가 누구를 사랑해요. 똑같이 생각하는 건데 전혀 달라요. 내가 그냥 누구를 떠올릴 때는 그냥 떠올리는 거지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냥 생각하는 거지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해요. 그러면 묵상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안 가르쳐줘도 다 압니다. 깊은 묵상에 들어갑니다. 남자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여자의 표정, 행동, 말했던 거, 좋아했던 음식, 같이 갔던 거 모두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깊이 생각합니다. 그게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지요. 성경 공부를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지요. 지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먹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육신의 몸도 음식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날 못 살려요. 내 바깥에 예수님이 있는 건 내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에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돈이 내 힘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식이 내 힘이 아니에요. 연줄이 내 힘이 아니에요. 다른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은사가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은 예수님이에요.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왕권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군사력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나라의 부요함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힘은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힘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하였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안에 귀한 진리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이 다른 것인 줄 알아요. 우리의 힘은 예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면 삼손처럼 힘을 잃고 눈알이 뽑혀요. 맷돌을 돌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면 다 연약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의 힘이지요.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의 지혜입니다. 성경 앞만 읽어도 그런 지혜가 안 와요. 예수님을 먹을 때 진짜 성경이 깊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을 먹을 때 진짜 지혜가 오고 계시가 옵니다. 예수님을 먹을 때 진짜 능력이 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이에요. 의지적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나의 거룩함이에요. 예수님을 먹어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는 충족감으로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난 예수님과 같이 있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순히 성경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학자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순히 은사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나의 보배예요. 예수님의 나와 함께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위대한 감정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보배입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예요. 왜냐하면 모든 좋은 것은 예수님에게서 오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근원이지요. 예수님은 실제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예요. 이분을 원하고 이분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분 앞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고 이분 앞에서 임재 속에서 머물러서 이분을 먹어보면 먹으면 먹을수록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그렇게 그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그분이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그분이 보배로운 거지요. 그러면 주님의 임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꾸 주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꼭 기도 시간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게 됩니다. 주님의 성품을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자신을 점점 좀 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